안녕하세요. 바둑 입문이 13번째 수업, 빅 수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모양을 보면 흑세무와 백세무가 빅이면 공표, 빅이 아니면 X표를 선택하세요. 지금 모양은 어떻습니까? 이 모양과 이 모양은 서로 들어갈 수가 없는 모양이죠. 흑도 이곳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네, 백도 들어가면 자기 돌이 죽으니까 서로 들어가지 않겠죠. 바로 이것을 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모양은 빅이 되겠습니다. 이 모양은 어떨까요? 빅일까요? 이백네 점과 흑네 점. 빅이 아니죠. 네, 서로 단수를 칠수 있고, 백도 단수를 칠수 있으니까 이건 빅이 아니라고 합니다. 빅이면 동그라미 하면 되고요. 빅이 아니면 X표로 하는 거거든요. 지금 모양도 이곳 두 곳을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흑이 한번 놓고, 백이 한번 놓고. 그러면 결국 두 군데가 비어 있죠. 네, 이거는 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지금 모양은 어떨까요? 네, 지금은 흑도 여기를 둬서 백세 점을 잡을 수 있고, 백도 이곳을 두어서 흑 다섯 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빅이 아니죠? 자, 지금 모양은 흑과 흑의 이 모양과 백의 이 모양. 두 군데 비어 있네요. 그죠? 이곳 두 군데가 비어 있는데, 그러면 서로 들어갈 수 없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흑도 들어가면 안 되고, 백도 들어가면 안 돼. 바로 이것은 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지금 흑은 이곳에 들어갈 수 없는 착수금지가 되죠? 네, 백은 네, 지금 집이 있기 때문에 흑이 죽은 모양이죠? 자, 이건 빅이 아닙니다. 지금 모양도 보시면 이곳은 두 군데가 비어 있습니다. 그죠? 빅으로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흑세와 백세와 빅이 되려면 바로 이 바깥쪽을 메우면 이두 곳이 비어서 빅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이곳에 두면 빅이 되겠죠? 지금도 백세 점과 흑세 점이 빅이 되려면 흑이 이곳을 끊으면 바로 비어서 빅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흑이 이곳을 두면 빅이 되겠죠? 지금도 여기를 두면 빅이 되는 모양이 됩니다. 지금도 흑이 이곳을 이으면 빅이 되겠죠? 흑이 이곳을 두면 빅이 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흑이 이곳을 두면 비어서 빅이 되겠죠? 지금도 이곳을 뚫 수가 없습니다. 두면 잡아먹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 흑을 또를 두어서 백과 흑이 빅이 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흑이 이곳을 끊으면 빅이 되겠죠. 네, 이 모양도 흑이 이곳을 두면 빅이 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또 흑이 이곳을 두면 네, 빅이 되는 모양입니다. 바둑 입문이 빅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바둑은 사랑입니다.